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천의 얼굴을 꿈꾸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배우라는 이름으로 브라운관에 서기까지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렸을 두 남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들, 최희강, 권혁준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어느 카페.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 희강 씨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희강 씨는 배우로 활동하는 시간 외에 이곳에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취했어요. 이거 쟁반에다 갖다 주세요. 네. 정성껏 만든 커피가 행여 망가질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네. 어떤 음료 만드시는 거 자신 있으세요? 라떼 하고 아메리카노 하고 스무디. 희강 씨가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희강 씨는 지금 일단 입사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는 조금 더 오래 일을 한 친구들이 하고 있고요. 희강 씨는 주로 샷을 내리거나 서빙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시기에는 희강 씨는 어떤 사람이신 것 같아요? 일단 희강 씨는 되게 흡수력이 좋아서 일단은 의사소통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잘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매장에서 조금 더 일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조금 포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원활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스타로서 희강 씨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바리스타로서 뭐 한 10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9점을 주겠습니다. 같은 시각 혁준 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무에타이를 시작한 혁준 씨는 자타공인 최고의 연습벌레입니다. 무에타이 외에도 피아노, 드럼을 배우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역량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무에타이 되게 오래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10년째 하신 거예요? 네. 식단도 되게 많이 드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 옆에 권사님이랑 같이 도와주면서 그 편안하게 샌드백이랑 그리고 미트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운동할 수 있었다는 게 보람되었습니다. 이곳은 희강 씨와 혁준 씨의 소속 사무실. 카페 일을 마친 희강 씨의 오후 스케줄은 보컬 연습입니다. 연기의 필수적 요소인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위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잠깐만. 희강아, 요거 할 때 좀 봐봐. 손을 지금 점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가 힘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 네.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봐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힘을 주면 선생님 어깨가 어떻게 돼? 선생님 어깨를 봐봐. 다시 놓게.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힘을 탁 주면 선생님 어깨가 어떻게 돼? 나빠져요. 나빠졌지? 네. 선생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 힘을 배에다만 줘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노래가
잘 안 되고 힘이 여기 어깨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희강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몸에 엄청 많이 줘요. 여기다 주면 안 되고 여기만 주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어깨는 펴봐. 쫙 어깨를 펴. 핀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는 거야, 희강아. 그리고 네. 노래를 하다가 턱이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거든? 네. 그러면 희강이가 생각하고 아, 내 턱이 올라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겨야 돼. 왜냐면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서 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당겨야 돼. 네. 그리고 자꾸 노래를 하다가 어깨도 신경 써야 되고 손도 내려야 되고 턱도 내려야 되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희강이 눈이 자꾸 이렇게 자꾸 초점이 없어져. 눈을 크게 뜨고 소리가 이렇게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노래하는 거야. 네. 해볼까? 소리 내봐. 여기 울리지? 네. 웃어봐. 웃어봐. 여기 울리지? 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 연습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보컬 훈련할 때 제일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소리 내는 법에 관련된 거였어요. 희강이가 이제 본인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오는 길이나 어디를 진동을 해야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하고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인 희강 씨한테 네. 그 보컬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표면적인 필요성은 특기를 만든다는 거죠. 연기뿐만 아니고 다른 요즘은 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기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사실 연기를 할 때에도 소리를 내는 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발성적으로도 노래를 같이 해줘야 소리가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크게 더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법들을 같이 보컬 수업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혁준 씨 역시 연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미안해라도 하늘 맘을 좀 푸른다. 그렇게 해서 걔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라? 옛날부터 그랬어. 난 뭔지 그게 슬펐어. 아, 내가 친 동생이 아니라 그렇구나. 난 이 집에서 보호받는 이방인이구나. 알아.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 형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나름 힘들었을 거야. 혁준 씨, 연기 연습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네. 연기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세요? 제가 처음에는 발음이 잘 안 되었는데 그래도 그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연기 연습 이렇게 혼자 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연습을 하세요? 발음과 발성이 더 좋아지려는 이유는 그 항상 발음과 발성이 호흡기가 잘 맞춰야 대사가 잘 전달해지는데 그 지금 발음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죠? 네. 어디서 알바해? 본 아미치 갔다. 본 아미치 갔다? 네. 아 거기서 알바 뭐해? 저 서빙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 아 그랬다. 희강. 희강아 너는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그렇지. 이때 희강 씨와 혁준 씨를 찾아온 한 사람 바로 오늘 연기 수업의 선생님인데요. 이미 데뷔 신고식까지 마친 프로 배우들이지만 희강 씨와 혁준 씨는 꾸준히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알바하는데 연습하는 동안 많이 걸어요. 1시, 2시, 3시, 4시, 4시. 네, 4시는 퇴근. 아, 엄청 많이 하네. 근데 1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 아, 언제부터 4시까지? 네. 얼마 갔니?
그걸 좀 나중에. 나중에 알려달라고? 그럼 이따 선생님한테만 조용히 몰래 알려줘. 나중에. 나중에. 아, 알려줘 나도. 아, 문자로 알려줘. 아니요. 아, 아니야.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얼마 받는지. 기강이 야, 잘 나가네. 얼마 받는지 궁금해 내가. 기강이가 얼마 받을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 아니에요. 30만 원?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받아? 네. 진짜? 알바비가 그래? 네. 오늘 점심 뭐 먹죠?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어? 야 뭐 먹냐?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야. 야. 아무튼 이광이 되게 멋있네? 그렇게. 수업하자 이제. 그래. 시간 됐다. 이따 왜? 네. 의자가 하나 없네? 의자 하나 갖고 와야겠다 어디서. 배는 치워야 되겠다. 어. 준아 너 그 너 앉는 의자 있지 그 방에. 그래. 그 저쪽 방에 그거 갖고 와. 피아노. 아 피아노를 선생님이랑 같이 들까 이거 무겁니까? 즐거운 수다 타임을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연기 수업에 돌입하는 세 사람.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까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희강 씨와 혁준 씨. 작품 안에서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는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요. 연기하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두 남자. 카메라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가장 멋지다는 진정한 배우들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 재민이 형 알지? 좋은데. 죽었어.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들이랬지. 아니 아까 희강이는 그래 카페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들었고. 네. 혁준이는. 네. 대학을 합격했다는. 네. 엄청난 소식을 내가 들었어. 네. 어때 기분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대학. 가잖아. 너 대학 엄청 가고 싶어 했잖아. 네. 어때? 좋아요. 그 대신 그 대전에 그 지방에 있을 때 그 우철이 형 매번 보고 싶으면 카톡이나 통화 자주 할 거예요. 너 그 언제까지 나한테 형이라고 할 거야? 지금 수업하는데. 아, 수업하면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아, 내가 목이매다. 목이매. 네. 보고 싶으면 그 연락해서 그 요즘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그 한 번씩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나한테 안부 연락을 하겠다. 네. 그래 연락해. 네. 아무튼 축하한다 혁준아. 네, 대학생이네 이제. 네. 가서 선배님들 말 잘 듣고 교수님들 말 잘 듣고 수업 땡땡 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대학 생활의 꿀팁을 하나 줄게. 네. 수강 신청할 때 절대 1교시는 하지 마. 네? 1교시는 절대 수강 신청하지 마. 왜요? 1교시를 너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버려. 아, 절대 대학교 생활할 때 1교시는 나갈 수 그래도. 없어. 아니 희강이가 대학 선배잖아. 네. 그러니까 희강이가 잘 알 거 아니야, 그지? 네. 1교시 갈 수 있어, 희강아? 갔죠. 어? 갔겠죠. 그래. 네. 야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그래 너무 부족한 게으른 선생님이었나 보다. 자 오늘 수업 뭐 할 거냐면은 오랜만에 수업하잖아, 우리 네. 지금. 네. 근데 혁준이 대학 들어갈 때 분명히 자유 연기를 했을 것이고. 네. 너 외우고 있어 아직? 에밀리는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혁준이는 내 거 대사 말고 너 대학 입시 때 했던 연기 한번 해보고. 네. 이제 또 대학 들어가면은 또 하거든. 네. 자유 연기를 또 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한번 대사를 일단 읽어보자. 내가 준비한 거를. 네. 그래서 거기서 너한테 어울리는 거. 그리고 희강이도 희강이 자유 연기가 없잖아. 네. 그래서 오늘 자유연기 어떤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좋을지. 왜냐면 희광이 예전에 선생님이랑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자유연기 했었지. 네. 그렇게 오디션 보러 가면 자유연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희광이도 자유연기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고. 너 정말 열심히 해더라? 어쩜 그렇게 어려운 데 있니? 공부가 그렇게 좋으니? 인간 권혁준이 아닌 배우로서 배역에 고스란히 빠져드는 혁준 씨. 내가 어떨까? 희강 씨도 후배 혁준 씨의 연기를 열심히 모니터링 해봅니다. 전화 넣는 거야. 그러면 가끔 모르는 문자가 있을 때 힌트도 좀 줄 수 있잖아.
1년 해놓고 딴 데 보고 너무 잘하더라.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혁준은. 아 어땠어 희광이는? 동생 연기? 느낌이 좋고. 어. 느낌이 좋았어. 그리고 그냥 발음 어. 하고. 아 발음이 좋았어? 발음이 약간. 우리 할 때 어. 발음 안 되고. 칭찬하는 듯 했으나 네. 아. 결국 냉정하게 평가하는 희광 씨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일단 희광아 앞에 나가서 그냥 읽어봐 지금은. 이번엔 선배 희강 씨의 차례. 과연 선배의 체면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분은 학생처럼 온몸이 떨려. 아, 무엇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 중요해. 아, 오랫동안 생각하고 망설이고 진실한 사랑을 꿈꾸다가는 결혼을 절대 못할 거야. 아, 희강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지금 다 동작을 다 숙제한 거네. 예. 다행히 선생님의 칭찬 세례와 함께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인 희강 씨. 똑같이 자연스럽게 하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대학 합격자의 여유야. 두 사람의 열정적인 연습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혁준이 촬영이 희강이 진호. 뭐예요? 진호. 진호 역할. 형이에요. 동생. 친구야 둘이. 네. 자 일단 읽어봐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자 혁준이 촬영이부터 시작. 많이 아프냐? 어. 저랑아. 아, 아까는 고마웠어. 에이 뭘. 근데 넌 안 아파? 괜찮아? 뭐 인점 좀. 쯤이면 좀 괜찮아. 오케이 좋았어. 그 대사 조금만 더 가자 혁준아. 네? 조금만 더 가자. 더 허세. 제 발음도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감사합니다. 어, 좀 더 허세를 부려봐봐 이제. 허세. 아 아픈데 안 아픈 점. 뭐 괜찮아 보이 정도쯤은 뭐 까짓 거. 네. 알겠지. 조금 지금도 좋았어. 근데 조금만 더 해봐봐.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래. 네. 조금만 더 해봐봐. 자 잠깐만. 희강아 먼저 물어봐줘. 에이 뭘? 근데 넌 안 아파? 괜찮아? 먼저 물어봐줘. 에이 뭘? 근데 넌 안 아파? 괜찮아? 뭐 이 정도 쯤은 괜찮아. 오 좋아. 걱정해줘 희강아 혁준이한테. 아, 근데 너 손 다친 거 선수한테 얘기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야 선생님이 내 말을 들었다가냐? 혁준아 그럼 분노의 웃음이 아니라고. 야, 선생님이 이런 분노의 웃음이 아니라고, 혁준아. 아. 어이가 없으라고. 하! 해봐. 하! 어, 그런 어이없는 웃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너 어이없는 웃음부터 봐봐. 네. 거기서부터 봐봐. 시작. 선생님이 내 말을 들었다가냐? 그런가? 응. 아까 너가 선생님한테 그만하라고 할 때 완전 놀랬어. 나도 미쳤었나 봐.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희강이, 네. 혁준이 네. 집에 가서 대사 외우고 오세요. 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담은 연기 연습도 이렇게 끝이 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 오케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마동석처럼 파시마하고 그리고 무술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연기를 배우고 익혀서 감동과 진심을 전하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꿈을 현실로 이룬 배우 최희강, 권혁준 씨. 국민 배우, 천만 배우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그날까지 두 남자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실어먹는 아이스 커피 두 조각 치즈 케이크에 하얀 우유 주세요. 예쁜